울산을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소개하는 UBC의 연속 기획. 오늘은 양떼목장과 일몰 명소와 같이 청정 자연 속의 힐링 공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새하얀 뭉게구름 같은 양떼 한 무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오늘은 목장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용감하게 먹이 주기까지 나서니 제법 꼬마 양치기 모양새가 납니다.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양 보는 게 재밌었어요. 아기 양이 귀여워서. 이곳에선 이렇게 승마 체험도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저처럼 처음 타는 사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움츠린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바다 소리길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햇볕 아래 반짝이는 바다 표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갈매기 떼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안 산책길입니다. 산책하기 좋고 그냥 바다 풍경도 좋고 사람도 많이 안 생기고. 울산공단 사이로 떨어지는 금빛 태양이 태화강을 물들이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일몰 명소로 입소문난 연포 전망대입니다. 인생 사진을 남기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기에 제격입니다. 동해 바다가 있어서 경치도 좋고 공기도 엄청 좋고 해넘이도 괜찮고 시간만 나면 운동 겸 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휴식, 연휴 동안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면 역시 자연만한 게 없겠죠?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